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데 특히 신학기 들어 학원비까지 오르면서 학부모 부담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. 자녀가 뒤처질까 안 보낼 수도 없고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. 첫 소식 조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다녀왔습니다. 다녀왔습니다.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두 자매가 씩씩하게 학원 인사를 합니다. 이 자녀들을 돌보는 맞벌이 부부 전유주 씨는 요즘 부쩍 걱정이 커졌습니다. 공공요금의 생활 물가까지 안 오른 게 없는데 자녀 학원비까지 만 원씩 올랐기 때문입니다. 올해 둘째 자녀도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허리띠를 더 졸라매게 됐습니다. 학용품이나 여러 가지 가방 그리고 옷도 새로 사야 되고 학원비뿐만 아니라 아이들 생필품까지 이렇게 이제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. 고학년 자녀를 둔 정희정 씨도 오른 학원비가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. 학년이 올라갈수록 사교육비 부담은 커지는데 그렇다고 안 시킬 수도 없다는 게 학부모 마음입니다. 영어 같은 경우는 3만 원 정도 더 올랐고요. 수영도 이번 달에 또 2만 원씩 주 2회 가는데 또 올랐고 논술도 조금씩 더 올랐거든요. 학년이 올라갈수록 선행도 많이 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고 공교육만으로는 안 되니까. 오늘 발표된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해 부산의 전체 학생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년도와 비교해 초등학교는 7%, 중학교는 6.8%, 고등학교는 8.25% 늘었습니다. 코로나19로 사교육 의존도는 높아졌는데 고물가까지 겹치면서 앞으로 학원비는 계속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. 실제로 올해 부산교육청 학원비 인상 범위를 평균 8%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. 2020년 1월 이후 물가 인상분을 고려해 3년 만에 조정한 겁니다. 어학시험 응시료는 이미 2년 전부터 인상돼 1회 응시료가 많게는 8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. 청년 구직자들도 울상입니다. 한 번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 여러 번 봐야 되는데 여러 번 볼 때 비용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한 번에 합격하려고 하는 그런 부담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. 먹고 입는 것에서부터 사교육비까지 어느 것 하나 예외 없이 다 오르면서 계절은 바뀌었지만 시민들의 체감 경기는 아직도 겨울입니다. MBC 뉴스 조민입니다.